이제 299쪽 서합계를 보세요. 우선 더 나가기 전에 거기 괴 모습을 가만히 보세요. 그러면 맨 밑에는 양효, 그죠? 그 다음에 맨 위에도 양효, 그리고 가운데가 전부 비어있다면 사람의 입모양인 이끼인데 가운데에 양효가 하나 딱 걸쳐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입속에 씹어야 될 것이 가운데 끼어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결국에는 위와 아래를 합하려면 이걸 씹어서 동화를 시켜야지요. 그래서 지금 여기 구사효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씹히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반대로 씹히는 역할이 아니라 저기처럼 이간질할, 이간질하는 역할도 하고 있고 이것이 이제 세상을 조금 풍파를 만드는 요인도 되기도 해요. 근데 그 밑에 보시면 진하, 이상 이렇게 써있지요. 밑에 있는 세 개, 이렇게 밑에 있는 세 개를 이게 넷괘라고 하는데 넷괘는 진하련, 맨 밑에가 연결된 것이 진괘거든요. 진. 진하련인데 이 진은 거기 주요 기초를 좀 보십시오. 진은 뭐냐면 우레. 그리고 위의 괘는 뭐예요? 위는 이예요. 이. 건곤감이 할 때 이인데 이는 가운데가 비어있는. 우리가 성냥불을 켜거나 나이탑불을 켜면 가운데 심지있는 부분은 비어있어요. 그죠? 불은 가운데만, 가에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괘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그리고 또 이 자는 박다라는 밝을 명자의 의미가 있고, 밑에 진 자는 움직인다는 뜻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양한 뜻이 있는데, 그거를 하나하나 풀어나갈 거예요. 자, 이제 괴 모습을 그릴 수 있지요? 서합괴를 그려라 그러면은, 여기처럼 그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초구, 그 다음에 62, 63, 그 다음에 94, 그 다음에 65, 39, 이렇게 그 효를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거예요. 서합은 서괘의 다관 이후의 유소합이라. 저 뒤에 네 번째 권에 서괘전이 있어요. 주역 64괘를 순서대로 배열한 이유를 밝힌 글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이런 공간에 저런 짐을 놓더라도 나름대로 탁 맞춰서 놓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성인께서 삼라만상의 이치를 담은 주역을 배열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이름이 서괘전이에요. 서합은, 이 서합계는 서계전에 가관 이후에 유소합이라. 볼만한 것이 있은 다음에 화합하는 바가 있다. 해가지고. 네. 고로, 그래서 수지이 서합이라 합니다. 그래서 서합계로서 받았다라고 있다. 해가지고. 근데 그 합자는, 여기 합이라는 것은 합할 합자의 의미예요. 그러니 기유 가관 연후에 유 내 합지자야니 이미 기자예요. 이미 볼만한 것이 있은 다음에 유 내 합지자 와서 합해지는 사람들이 있으니 여기 가관이라는 건 뭐예요? 이해할 만한 것이 있은 다음에 사람들이 납득을 하는 거지요.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뭐냐면 볼만하다는 것은 그분의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있지만 겉으로 표출이 돼서 행동으로 옮겨지고 제도가 바뀌고 다 그렇잖아요. 그때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할 만하면 아 나도 같이 해야지 하는 이렇게 합세하는 그런 것들이 오게 된다 말이죠. 서합 소위 차관나라 그런 이유에서 서합괘가 볼관자 관괘 다음에 오게 되었다 해야죠. 서자는 설야오 깨물설자예요. 깨물설자 물어뜯을 설자예요.
합자는 합할 합자의 뜻이니 구중에 유물 간지면 설 이후에 합지하라. 구중은 입속이지요. 속중자예요. 입속에 물체가 어떤 물건이 간지 이렇게 사이에 끼어든다. 끼어들 간자로 해석하다. 여기서는요. 끼어드는 것이 있으면 설 이후에 합지하라. 깨물은 지혜라야 합해질 수 있다. 괴상하 이 강효이 중요하니 이 서합괴를 보면 상괴와 합괴 두 괴에서 이 강효, 두 강효, 즉 양효 두 개가 있고 중요하니 가운데는 유. 유라는 것은 여기 강은 양효를 말하고 유는 음효를 말해요. 그러니까 상하로 양효가 있고 가운데에 음료가 있으니 외강중허는 외면은 강하지만 속이 빈 것은 인이구지상이다. 사람들의 턱과 입의 상이다. 이거죠. 그렇잖아요. 아래턱 위턱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중허지 중에 가운데 비어있는 그 속에 우일강효 위이중유물지상이라. 또 하나의 그 양효가 이 턱 속에 물체를 둔 것이 되는 물체가 끼어 있는 그런 것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 이거죠. 그건 뭐예요? 입으로 깨물어야 되는 거지요. 구중 유물 즉 입 속에 물체가 있게 되면 격기 상하야 그 아래와 위를 격 갈라놔서 부득합이니 합해질 수 없게 만드니 필설지 즉 반드시 그것을 깨물게 되면 득합거로 합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서합이라 그것을 서합이라고 했다. 성인이 이 괴지상으로 주지어 천하지사하니 성인께서 주역을 만드시면서 이 서합의 상황을 이 서합계의 상으로서 천하의 일에 미뤄봤어요. 세상에 이렇게 미뤄봤어요. 미뤄보니 제구즉 위유물격이 부득합이요. 사람 입으로 말할 것 같으면 입 속에 물체가 있어서 가로막아가지고 합해질 수 없고 제천하즉 위유강경이어나 혹 참사의 간격어 기간거로 천하지사 부득합이 아니 이 세상 일로 보다 보면 강경 너무도 고집불통인 사람이 있잖아요. 따라오지 않고 자기 고집만 피워서 이거 다 경험해보셨지요. 동네에서 길을 내려고 할 때 빤듯이 내고 싶은데 꼭 거기 그 길을 돌아가게끔 끝까지 양보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가 여기서 말하는 강경이에요. 강경한 사람이 있거나 혹은 참사 이 제대로 길을 임금이 가고 싶은데 중간에 자꾸 헐뜯고 누구를 해코지하고 자꾸 비난하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강경한 사람은 잘라버리면 되는데 이 참사는 정말 더 어려운 거예요. 그죠?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가로막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간극어 기간 그 사이에 이간질을 하면서 갈라놓기 때문에 천하지사 부득함이 아니 온 세상의 일이 합해질 수 없으니 그땐 뭘 쓴다고요? 당용 형법하야 마땅히 형법을 써서 소즉 징계하고 그 잘못이 작으면 그 이간질한 것이 작으면 징계만 하고 대즉 주륵하야 그 한 짓이 크다 보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주륵해서 이 제거지형에 그 주륵을 함으로써 그들을 제거한 다음에 천하지치 득성이라 천하의 치세가 이루어질 수 있더라는 거죠. 여기 시시하게 개인적인 감정 가지고 몇 사람을 이렇게 끌어들이고 하는 것 그 정도가 아니라 온 천하를 놓고 볼 때 공평무사한 마음으로 세상을 이끌어가려고 보니까 강경하게 버텨서 따라오지 않거나 아니면 그 사이사이를 자꾸 이간질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제거해 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그 사흉이라는 말이 있죠.
순임금이 순임금 때도 그 사형을 처벌했다는 성경에 그런 말이 나오죠. 범 천하로 지어 일국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범위를 따지고 볼 때 천하로부터 온 천하로부터 한 나라에 이르고 일가로 지어 만세 한 지방으로부터 시작해서 온갖 일들에 이르기까지 소위 불화합자는 개유 유관냐니 그 화합되지 못하는 것은 다 그 이간질함이 있는 대로 이유가 되더라. 이간질함으로 말미암더라. 그러니 무간직 합이라. 그 갈라놓는 그것이 없게 되면 합해질 것이다. 이거죠. 이 지 천지지생과 만물지성이. 근데 그것이 어찌 이런 일만 그렇겠어요? 천지의 생성되는 것과 만물. 그러니까 거기 생, 천지지 생할 때 생자와 만물지 성 합해서 생성이에요. 천지가 생겨나고 만물이 성장하는데 이르기까지. 합 이후에 능순이 다 합해진 다음에라야 능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거죠. 범 미합자는 개 유간나라. 요게 딱 그렇죠. 모든 합해지지 않는 것은 다 간극이 있기 때문이다. 또는 이간질함이 있기 때문이다. 사이에 끼어듦이 있기 때문이다. 그 예를 든 것이 약 군신, 부자, 친척, 부모지간에 임금과 신하 사이, 부모와 자식 사이, 친척 간에, 그 다음에 친구지간에 유, 리, 이, 원극자는 그 사람들 중에선 잘 지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이는 서로 등을 돌리고 떠나가는 거고 그 밑에 있는 이 자는 마음이 두 갈래로 갈라지는 거고 원자는 서로가 이해를 못해서 원망을 하는 거고 거기에 틈이 벌어지는 거지요. 리이 원극자는 개 참사 간호 기간나라. 차라리 보이는 거라면 제가 하기 쉽지만 이 사람 사이에 갈라는 것들은 다 무엇이다? 참사가 그 사이에 이간질이 되는 거예요. 참은 참소할 참자고 사자는 바를 정자의 반대말이에요. 즉 바르지 못한 것으로 참소를 하는 데서 생기는 거예요. 형제간에 잘 지내다가 결혼하면 어려워지잖아요. 그 사이에 또 같이 해야 되는데 마음을 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 제거지 즉 화합이다. 그러니까 참사를 제거하게 되면 화합할 수 있다 이거죠. 아까 위에서 천지 생물 거기 할 때는 합자 한자를 썼는데 그죠? 여기 사람 일로 오면서 화할 화자 한자를 더 넣었네요. 그죠? 네, 화합이라는 말을 넣었어요. 아까 거기는 물체끼리는 합해진다고 말했고 사람 간에는 화합이라고 말했어요. 그러 간격자는 그렇기 때문에 간격이라는 것은 천하지 대해야라. 천하의 크나큰 재해다요. 성인이 관 서합지 상하여 성인께서 서합의 상을 관찰하셔서 추지어 천하 만사하여 천하 만사에까지 그 이치를 미루어 나가셔서 개사 거기 간극이 합지 즉 그 천하만사 모든 일들에 있어서 그 간격을 벌려주는 그런 것들로 하여금 없애가지고 합하게 된다면 무불화차치인이 이 화는 어떻게 보면 화합이라고 할 때 화자고 여기 치자는 치세예요. 온 세상이 화합하고 치세가 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니 서합자는 치천하지 대응하라. 서합이라는 것은 바로 보다 천하를 다스리는 크나큰 씀씀이다. 거 천하지간은 천하의 이간지라는 것을 제거하는 것은 제임 형벌고로
어디에 그 책임이 지어져 있냐면 형벌을 책임진 사람한테 달려 있어요. 그런데 아직 우리 성경은 읽지 않았지만 성경에 보면 이 사람들이 잘못한 것을 처형하되 원칙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일이 아무리 작더라도 고의로 나쁜 짓을 한 것은 처단하고 아무리 큰 잘못이라 하더라도 실수로 한 것은 재관하라. 너그럽게 봐주라. 그렇게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 괴, 취, 용형, 위, 아니 이제 이 서합계에서는 계속 이제 형벌을 다루는 법을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괴에서는 형벌을 쓰는 것을 취해서 의를 삼았으니 제 이체에 이 두체라는 것은 내괴와 외괴 그거를 살펴보는 거예요. 거기를 볼 적에 명조이 위진이 명조는 위에 있는 불화니까 이괴가 명조고요. 밝게 비춰보는 거고 그러면서 밑에 거는 그 진이니까 위진이에요. 밝게 비추어 보되 위험스럽게 위험으로 놀래켜주는 거죠. 그런 것이니 내 용형지상이라. 그것은 곧 형벌을 쓰는 그런 상황이더라. 그러면 오늘 이제 이 서합계가 어떤 갠지는 감을 잡으셨어요? 서합은 서계의 가관 이후에 유소합이라 고로 수지 이서합이라 하니라 합자는 합야니 기요 가관년 후에 유내합지자야님 서합소이 차관야람 서는 설이지요? 서는 설야오 합은 합연임 구중에 유물 간지면 설 이후에 합지야람 괴상하 이 강효이 중요하니 외강중허는 인이구지상야오 중허지중에 우일강효이중유물지상이람 구중유물하면 즉 격기상하야 부득합이니 필설지즉 득합구로 미서합이람 성인이 이 괴지상으로 주지어 천하지선인 제구적 위유물격이 부득합이오 제천하적 위유강경이연합 혹 참사의 간격어 기간구로 천하지사 부득하변인 당용형법하야 수즉징계하고 폐즉주륙하야 이제거지연후에 천하지치 득성이람 범천하로 지어 일국하고 일가로 지어 만사에 소위 불화합자는 개유유간냐니 무간즉합의람
이지천지지생과 만물지성희 개합이후 능수능수님 법리합자는 개유간야람 약군신부자친척부무지간에 유리원극자는 개참사이간호기간야니 제거지제과합의란 고로감격자는 천하지대야람 성인이 관서업지성하야 주지여 천하만서하야 개사거기 간격이 합지즉 무불화차치의님 서합자는 지천하지대육야람 거천하지가는 제임형벌구로 배취용형위의하님 제2체의 명조이 이지니 내용형지선야람